거친 안개 넘어 험한 뱃길을 달려야만 닿을 수 있는 곳. 아득히 먼 그곳엔 수억 년 비바람을 견뎌온 세월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에 시간이 더해져 섬의 보물이 되고 또 이야기가 되어 무사람들을 설레게 하는데요. 부안산도 올라가보고 이번에는 날씨가 괜찮으면 풀뚝도 한번 가보고 싶고 여러 가지 또 아기자기한 갈 곳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서 왔어요. 바다를 장악한 안개 그리고 배에 맞서는 거친 파도까지 여름바다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사나운 녀석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나운 바닷길은 신비의 섬 베이작도로 가는 하나의 관문인데요. 인천에서 남서쪽으로 44km에 위치한 베이작도는 해마다 200만 명의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인천 대표 관광지. 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 어디 뭐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베이작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분이 있습니다. 14대째 베이작도를 지키는 사람. 그 누구보다 섬을 사랑하는 최규희 할아버지인데요. 제일 먼저는 부화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예. 왜 부화산이냐면은 돌이 다 아기를 업었어. 그래서 업을 부자 아이아자 부화산이랬네. 할아버지가 전하는 섬의 이야기가 베이작도 여행의 첫 시작입니다. 14대조 할아버지가 수원 부사를 하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주민들을 군량미를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나라에 준 것을 무조건 주었으니까 이로 유배된 겁니다. 나라에서 말을 매겨라 너는. 그래가지고 말을 매기면서 이로 지나가는 배들을 체크를 해라. 군량미를 싣고 하니까 체크해서 인천으로 가는 것을 인도해 줘라. 묵과 멀리 떨어져 있는 여느 외딴 섬의 비애와 같이 그 옛날 유배지였던 베이작도 뿐만 아니라 이 섬에 해적들이 숨어 살았다 하여 이적도로 불렸는데요. 해적섬 베이작도는 1960년대 영화 섬마을 선생의 배경이 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출연했던 섬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지만 그곳에 남은 빛바랜 추억. 그리고 아직 고향을 지키며 가끔씩 그때의 추억에 잠기는 김유숙 씨가 남았습니다.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나이가 어려서 잘 기억은 안 났고요. 외집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뭐 내딛고 이렇게 촬영하는 걸 저는 꼬댕꼬로 알아들었었거든요. 그런 게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해당하 피고 진 이미자 노래로 더욱 알려진 영화 섬마을 선생. 텔레비전도 귀하던 시절 섬마을에서 영화 촬영은 섬소녀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한여름밤의 꿈과 같았습니다. 그때는 뭐 촬영비 조금씩 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뭐 그리고 뭐 쭉 줄 서서 뭐 얼마씩 받아갔던 그런 것도 기억나고 그게 추억했던 것 같고요. 지금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작도의 섬마선 영화 촬영지였다는 거. 베이작도가 알려진 것은 비단 영화 섬마을 선생 때문만은 아닌데요. 구름 위 떠있는 다리 너머 섬의 모든 것을 굽어보는 부화산.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섬의 값진 보물들 때문입니다. 다섯 개의 암석이 마치 형제처럼 붙어있는 오형제 바위부터
수만 명의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멋진 해변. 게다가 관광객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해변 옆으로 섬의 진정한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칙소 무늬가 선명히 그려진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암석. 일부 물질들이 뜨거운 열에 의해 가지고 녹는 과정에서 잘 녹는 물질하고 잘 녹지 않는 물질하고 서로 따로따로 이제 움직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제 줄무늬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지하 깊은 곳에서 녹을 정도의 높은 압력과 온도를 경험한 암석들이에요. 한반도 지각 형성의 비밀을 품은 암석인데요. 수억 년 전 이곳이 섬이 되기 이전부터 섬을 지켜온 최고령 암석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졌던 우리나라의 암석의 최고 연령은 약 한 19억 년, 20억 년 정도였어요. 근데 25억 년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우리나라 족보가 아마 5억 년 더 길어졌어요. 일본에서는 5억 년 된 게 굉장히 오래된 암석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는 한 5배 정도가 더 나이가 든 셈이에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섬은 자연의 신비를 빚어냅니다. 작은 풀한 해변 너머로 아스라이 보이는 갈색 띠. 본섬 대이작도보다 더 큰 섬으로 드러나는 풀등입니다. 하루 12시간을 주기로 썰물 때 드러났다, 밀물 때 사라지는 바다 위의 신기록. 모래가 쌓여가지고 지속적으로 쌓이다 보면서 육지에 있는 곳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 해빙이라는 해수욕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고, 육지로부터 격리된 바다에 이렇게 모래가 쌓여가지고 물이 해수면이 낮아졌을 때 썰물 때 노출되는 것을 사태 또는 풀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해수면 상승과 조수간만의 차가 함께 만들어내는 기적. 눈부신 금빛 모래섬은 단 6시간만을 허락하는데요. 망망대해를 뚫고 솟아난 섬 하나는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태고의 신비를 품고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도에도 없는 또 하나의 섬을 이루고 무사람들을 설레게 하는데요. 바다 한복판에서 이렇게 넓은 모래섬이, 이 개역도 있다 그러죠? 모래섬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네, 이런 게 잘 생태계가 보존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수간만의 차가 큰 오직 서해에서만 만날 수 있는 바다 위 신기록, 풀등. 주변에 강이나 하천으로부터 공급된 퇴적물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게 첫째 요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래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걸 움직여줄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면 어느 곳에 가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랑이나 조류의 새기가 그 모래를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서는 분산되는 거죠. 에너지가 분산이 되면 그 지역에 가서 퇴적물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적절한 곳이 뭐 대이작도 같은 경우 되고. 조류의 움직임과 함께 이동하는 바닷속 모래.
이것이 특정 지역에 계속 쌓이고 쌓여 풀등이 만들어집니다. 물이 많이 빠질 땐 자그마치 여의도 면적의 5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최대 규모죠. 꽃게, 새우고 갑각류의 산란지로 유명합니다. 물이 많이 빠지게 되면은 또 비단조개, 피조개, 새조개 등 조개도 많이 있죠. 생태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잡아서 가지고 나갈 수는 없어요. 그냥 체험거리로 혹은 와주는 형태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대해작도의 큰 자랑거리죠. 풀등이 솟으면 섬 사람들의 삶도 함께 넉넉해집니다. 물의 섬이 드러나면 대해작도 앞바다에 수많은 생명의 보고 갯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력선 귀하던 시절 튼튼한 몸과 바지런만 있으면 살림 한 미천 내주는 섬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데요. 하다 먹자 하고 돈 내고 왔어요. 조개 파고 있는 거예요. 바지락이. 아니 혼자 젖도 않고 또 찌개도 해먹고 그러죠. 뭐. 국도 끓여먹고 많으면 애기들도 주고 딸내미 아들들도 주고 그래요. 이곳이 섬 사람들의 귀한 곳간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청정 바다를 품은 덕분인데요. 수많은 생명을 품어준 넉넉한 마음씨의 대이작도 갯벌. 주민들뿐 아니라 섬을 찾은 손님들 또한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다 바빠서 일 나가고 없잖아요. 여기 오니까 한 대 모여서 얘기하니까 그게 제일 즐겁죠. 이쪽 대이작도 처음 왔거든요. 근데 섬이 상당히 깨끗 내리면서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상당히 좋네요. 날씨도 오늘 좋고 갯벌도 좋고요. 예예. 예. 어제는 이제 뭐 낚시 좀 하다가 오늘 갯벌 체험한 날이라고 왔는데 잘 온 것 같아요. 넉넉한 자연을 품은 대이작도 예로부터 물이 풍부했는데요. 6.25 때 피난 온 사람들까지도 물 걱정을 하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대이작도에는 수많은 샘이 솟았지만 특히 특별한 전설을 품은 신비의 물도 있는데요. 바로 삼신할매 약수터입니다. 물이 시원하고 예, 맛있네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옛날에 그 아들을 낳았단 말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시원하고 맛있어요. 예. 옛날부터 집안에 우환이 있고 이제 어른네 낳고 막 이런 게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샘 이물을 갖다가 공을 들였어. 그래서 이제 삼신할매 샘이요. 옛날부터 어른네 못 낳는 사람네 와서 이 물을 먹고 아들을 낳고 남매 난 걸 내가 확실했어. 우리 친척이. 근데 이 물을 먹고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는 모르지만은 40살 지나서 이걸 낳았어. 남매를. 대이작도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온 삼신할매 약수터. 그 신비한 이야기를 뒤로하고 장골 마을로 내려오는 길. 어느새 안내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최규희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환하게 맞아주는 이가 있는데요. 바로 할아버지의 평생 동반자 할머니입니다. 대이작도에 태어났지만 인천에서 생활했던 할머니. 하지만 6.25 전쟁이 일어나고 대이작도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피나 나가지고 여기 왔었어요. 인천 살다가 거기서 이제 6.25 때 결혼까지 꼬링했죠. 뭐 이런 자연을 좋아하고 그래서 좋아해요. 이작을 제가. 그래서 그런 건 괜찮은데 일을 할 줄 몰라서 여기는 일을 남자같이 전부 여자가 밭도 같이 해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나무도 했었다 했어. 그전엔 지금은 나무를 안 떼지만. 망망대해 외딴 섬. 묵과의 거리만큼 외로웠던 시간. 때문에 여자들이 섬을 일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민박집을 운영하는 유소희 씨 역시 지난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면 눈시울이 먼저 붉어지는데요. 여기서 살다보니까 맨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고 제가 여기 내려오니까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젊은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누구하고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한 7, 8년 동안은 거의 잠깐만. 남편을 따라 섬으로 들어온 유소희 씨. 그냥 같은 경우에는 점심날은 서로 살고 익숙치 않은 섬 생활이 고되었지만 17일까지는 그래도 애지간히 다 와. 14, 15. 그래도 든든한 남편과 가족들이 있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 간에 서로 이제 도와가면서 협력해가면서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굉장히 좋아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힘들었지만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형제들도 이제 서로 굉장히 우애가 좋으니까 저로 인해서 이제 서로 트러블 없이 이제 잘 지내는 거 그런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죠. 시간의 흐름을 감싸는 섬. 그곳엔 오랜 세월, 거친 파도와 모진 세월이 빚어낸 형형색색의 보석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빛깔을 뽐내며 빛나는 보물들. 그 속에서 희망을 찾는 섬 사람들의 눈부신 이야기가 전해지는 베이작도입니다.